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대표님? 아, 기다려야죠. 매물이 역사상 가장 많은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인 부동산 띄우기 뉴스를 보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데이터를 봐야죠. 지금 이게 서울인데요. 네. 지금 매물이 서울이 8만 채 정도 됩니다. 파란색이 매물이에요. 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이 제일 지금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요. 보라색이 막대 그래프인데 네.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바닥에 붙어 있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서 매물은 쌓여야 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위태위태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신고가 치고 이런 걸로 의사결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경기도, 인천, 여기 매물 합하잖아요? 25만 채가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서울만 8만 채. 경기도 얼마예요? 14만입니다. 14만. 2월 달에 거래량 얼마예요? 7,500. 자, 지금 거래량 얼마나 지금 없는지 눈에 보이세요? 네. 8, 90 매물이 지금 이렇게 막 쭉쭉 쌓이고 올라가고 있고, 있고. 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총선 터지고 나면은 부동산 관련한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좀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건설사나 시행사, 저축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지금 은행들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라. 네. 지금 상황이 큰 폭락장이 또올 수도 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폭락장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데이터로 제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PIR이나 네.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부담지수. 예.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얼마고 저점이 얼마고, 그리고 그 평균과 저점 대비해서 떨어지려면은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전제 조건은 지금의 금리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걸로 제가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작은 지역이 한 10에서 15% 정도. 전국적으로 최소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지금 40%.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금융위기나 IMF 같은 뭔가 외부적인 충격, 환율이 막 폭등하고 이런 게 오면은 순식간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뉴스를 보면은 뭐 금매 나온 거는 나오는 족족 누군가가 채가는 것 같고 네. 소진됐다는 이런 기사만 보니까 네. 진짜 필요하셨던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진짜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드려요. 이거 완전 돈 되는 진짜 엄청난 정보예요, 이거. 진짜. 집중하세요. 네. 자, 먼저 혹시 관심 있는 지역 얘기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용인 수지 쪽에 관심이 수지. 있습니다. 네, 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평당 가격으로 했습니다. 네. 빨간색이 평당 가격이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아파트 세대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파트, 이 편한 세상, 테라스, 광교, 그 다음에 성목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얘가 지금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얘, 2등. 자, 이렇게 알수 있고,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가 파란색. 그 다음 비싼 아파트가 갈색. 제일 싼 아파트가 바로 회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일 비싼 아파트는 누구예요?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이 광교죠? 여기 지금 얘기하신 성복, 수지, 그쵸. 수지는 딱요 아파트 한두개 정도. 그나마 비싼 아파트예요. 네. 자, 여기서 갭 가격을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빨간색 갭 가격이 가장 작은 곳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빨간색이 갭 가격이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렇죠. 갭 지역이 좋은 아파트.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어때요? 세대 작은 애들은 하면은 위험하죠. 저는 투자할 때는 500세대 이하는 잘안 보거든요. 네. 500세대 이상만 보는 겁니다. 이상만. 자, 그럼 500세대 이상짜리만 지금 딱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이 지금 수지를 중심으로 한이 주변 지역에서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바로 나오죠. 이런데. 이게 얼마예요? 9천만 원. 네, 7천만 원. 7천만 원. 앞으로 좋아질 집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니까 네. 어떻게 요 분위기 지도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좋아질 집, 그거는 분위지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분위지도가 좋은 거는 뭐냐면, 한눈에 서로 다른 지역을 내가 비교 분석해서 보고 싶은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은 아파트를 바로바로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분위지도고,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좋아질 것까지 하려면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일단 저는 연식을 볼 거예요. 왜냐면, 연식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지, 새 아파트가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또뭘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안 들어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분위에는 없는 초록색 색깔이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입주 예정 아파트군요.
자, 보세요. 수지 구청역 롯데캐슬.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새 아파트가 빨간색. 네. 그 다음 10년 이하 차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아파트는 다 회색입니다. 네. 자, 지하철역으로 가볼게요. 수지구청역 바로 앞이에요. 멀지 않죠? 네. 근데 이 주변에는 어떤 아파트밖에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죠. 그것도 20년 이상 돼. 5년 차 새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네.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너무 멀고, 입지에서.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 이쪽에 성북역에 요거 한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는 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을 때도, 이런 거는 분양 받아도 돼요, 안 돼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분위지도라는 거죠. 성북역 요 앞에 6년 차 아파트,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볼게요. 네.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희소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환경 점수를 봅니다. 이게 이제 거주 점수라고 하는 건데, 교통이 지금 73점, 생활이 94점, 교육이 95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생활하고 교육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95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강입니다, 최강. 지도로 갖다 대니까 뭐 학원과 뭐 지하철, 마트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여기에서 투자 체크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아파트에 이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죠. 그렇죠. PIR이나 지수를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어때요? 이 정도면은 2020년 연말 4분기 정도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전히 2020년은 아직 거품이 여전히 상당히 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점수가 별로 낮아요. 안 좋은 겁니다. 네. 아, 얘는 가격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좀 많이 보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뭐 주택 구입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도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일자리까지 늘어나, 그리고 호재까지 있어, 이거는 뭐예요? 발 뻗고 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투자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강력한 시그널이 뜬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 랭킹 들어가시면 일자리 데이터나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가격 상승 힘이 아니라 여기서 일자리. 그러면 뭐 지난 3년 동안 세종, 충남, 경기, 울산, 인천 이런 데. 아까 눈여겨보신다고 했던 지역이 네. 다 있네요. 그리고 시군구를 보고 싶어요. 그럼 시군구, 성남시, 수성구, 포항시, 인천 연수구 이런 데 지금 일자리 엄청 늘고 있잖아요. 네. 지표상으로 좋은데 일자리까지 늘어.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일자리 많이 늘었는데, 인천 연수구 기업 혹은 인천 연구소 일자리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앞으로 거기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안 하는지 뭐 아니면 뭐 인천 연수 호재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게. 근데 보니까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날아가는 거죠. 반대로 일단 고평가된 지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도 들어가면 안 되죠. 세대수가 감소하는 지역도 들어가면 안 되죠. 인구수가 감소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대수가 왜 감소하겠어요? 일자리도 없으니까 세대수가 감소하겠죠. 애들 학교 보내지. 그리고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세대수 눌러요. 여기 높은 순이죠. 네. 낮은 순으로 보고 우린 시공구로 보자고요. 낮은 순.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용산구, 광명시 이런 데 지금. 그나마 이제 수도권은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지방으로 볼게요. 어디를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전북을 볼까요? 전북, 네. 전북에 여기서 인구를 15만 명으로 해놨는데 인구가 5만 명으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고창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데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되죠. 정읍, 야, 정읍 이런 데 의외로 많이 늘고 있네요.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높은 순으로 보면은, 자, 어디가 많이 늘어요? 완주. 이런 데 많이 늘어요. 완주, 덕진구, 김제, 뭐 군산 세대수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봐서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데들도 점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으로 보잖아요. 전국으로 세대수가, 우리는 보통 투자는 15만 명 이상인 지역을 투자를 보통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시군구로 보면은 양주 보겠습니다. 양주가 와, 양주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가격이 싸서 그럴 거예요. 지금 워낙 집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근데 양주는 너무 싸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한번 삶의 터전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주 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전국에서 지난 3년 중에 세대수 1등이 지금 양주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은데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성격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도 좀 괜찮으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좋으면 성공하죠.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인성 데이터, 뭐 외모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자,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복잡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세대수도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수 데이터가 좋다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이 일단 좋은 거야. 근데 성격 데이터가 지금 제일 좋은 게 양주시야. 네. 그럼 이걸 보잖아요. 저는 양주시에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너무 가지. 제가 분석하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양주가 궁금하죠. 접근하는 첫 시작 단추를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나는 인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럼 인구로 하고, 나는 세대수가 중요해, 세대수로 하고, 일자리가 중요해, 나는 일자리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꼭지를 이런 랭킹에 뭔가 데이터가 지표가 좋은 거 이걸로 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딱 나오는 게 저희가 세대수 증감률 1등이 양주니까. 네. 양주가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네.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쉬운 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도 양주를 눌러요. 양주 보겠습니다. 자, 양주의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때요? 조금 어찌되건 이때를 바닥으로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그쵸? 살짝. 네. 네. 특히 이제 조금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좀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코로나 때 더 낮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평균 69인데 지금 76이에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 이때 양주 인구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따 데이터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도시의 위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양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볼게요. 네. 자, 여전히 양주시의 월세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지금 월세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가 1등이 누구예요? 안성.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접근한다? 저는 데이터 어디 볼까요? 안성 봅니다. 아. 그럼 안성 궁금하면 여기서 또 안성 선택을 또, 보면 돼요. 네. 왜? 월세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월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가격이 싸니까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성은 나중에 따로 보시고. 네. 양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주가 22, 23, 24년 어때요? 입주 물량이 많았네.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폭탄이죠, 폭탄. 네. 자, 그런데 이 폭탄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확 낮아지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이 어때요? 여전히 많죠. 자, 미분양도 공급이죠. 앞으로 공급 물량 없죠? 이 미분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화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소화됩니다. 자, 저는 딱 바로 느낌이 와요. 올해 어느 즈음에 경기도 양주의 미분양을 줍줍하기 너무 좋겠다. 아마 지금 경기도 양주의 미분양 이거 아마 할인 분양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뭔가 조건이 좋을 거야. 지금 매매 매물은 굉장히 많죠. 3천 채가 넘어요. 하지만 전세 매물하고 월세 매물 어때요?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확 줄죠. 확 줄어. 내년부터는 진짜 없어 이제. 자, 그런데 인구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세대수 이때 진짜. 양주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이때의 세대수나 인구수는 이거 보이세요? 차이가 너무 나네요. 차이가 너무 나죠. 세대수가 2015년에요. 7만 8천 세대였습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11만 8천이에요. 이때가 5만 8천이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몇 배가 된 거예요? 두 배 이상 늘었잖아요. 두 배 이상.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도시의 위상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네. 인구수나 이런 게 완전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는데 이때도 거품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때도 이 거품을 통과를 못했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이때보다 훨씬 더 거품이 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이미 한 허리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럼 나 공부 안 할래. 계속 뭐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그런 분들은 너무 많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절호의 기회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 있던가요? 쉽고 빠르게 가려다 항상 잘못되지 않나요?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대가를 치르셔야 되고요. 어렵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노는 동안에 누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다가올 최고의 기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예 난 그냥 뭐 놀래.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최소한의 준비가 돼 있고 대가를 치르실 만한 하니까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런 것도 아마 저는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부동산 공부하잖아요. 딱 1년만 해보세요. 인생 바뀝니다.